미안, 오래 기다렸어? 좀 일찍 일찍 못 다녀요? 미안. 아니야 오빠, 우리도 좀 전에 왔어. 들어가자. 가자. 잠깐만, 아직 한 사람 더 와야 돼. 어, 저기 온다. 알았지요? 무조건 상냥하게. 또 무뚝뚝하게 말 한두 마디씩 하고 그럼 절대 안 돼. 너무 친한 척도 하지 마.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의만 제대로 지켜. 알겠지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된 거야? 제가 끼워달라고 했어요.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준영 씨한테 살짝 관심도 가고 해서. 가자. 가시죠. 짝사랑하는 여자들의 특징 첫 번째, 그건 바로 디테일한 기억력이야. 그 사람과의 추억에 관해서라면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, 그 사람이 즐겨 입던 옷의 색이 어떤 색깔이었는지, 아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한테 했던 농담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기억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. 어째 좀 무섭지 않아? 진짜니 박희철 씨랑도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요? 뭐? 고향 동문이라 그랬죠? 그럼 동창회 때 처음 만난 건가? 글쎄,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짝사랑하는 여자들의 특징 두 번째, 그건 바로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아주 특별한 물건으로 둔갑하게 된다는 거야. 왜 있잖아, 같이 본 영화 티켓을 오래오래 간직하다든지, 선물 받은 꽃다발을 시들어 빠져도 버리지 못하고 모셔둔다든지. 숙녀분들한테 선심 한번 쓰시죠. 그럴까요? 연희야. 왜 오빠? 사줄게. 응, 골라봐. 난 이거. 예쁘다. 준영아, 너도 하나 골라봐. 됐어요. 연희는 연희 잠깐만. 자. 아, 준영아 귀엽다. 저. 예쁘다. 어? 사줄게. 왜요? 잘 어울리는데. 됐어요. 그렇게 신경 쓰이세요? 이유가 뭐예요? 나한테 관심 있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. 나름 노력한 건데 티 많이 났나 보죠? 준영아, 우리 저거 타러 가자. 됐어, 피곤해. 아, 준영아. 짝사랑하는 여자들의 세 번째 특징, 그건 바로 은근한 스킨십이야. 살짝 다운 팔뚝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숨결이라든지, 심장 박동 소리라든지, 나란히 앉았을 때 우연히 닿은 다리 감촉 같은 거. 여자들도 그런 거 은근히 좋아하거든. 같이 타시죠. 재밌어 보이는데. 대신 이번엔 제가 이연희 씨랑 같이 타보고 싶은데 괜찮으세요? 네, 뭐. 자, 그럼 타시죠.
그래야 서로 사진도 찍어줄 수 있고 좋잖아요. 진짜 왜 그러는데? 왜 자꾸 날 건드리는데? 아니 난 그냥 여자가 겁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내가 보기엔 이렇게 오버하는 진진영 씨가 더 이상해 보여요. 뭐 박혜철 씨한테 다른 마음 있습니까? 기가 막혀서 진짜. 연희야 나 갈래. 도저히 불쾌해서 더는 못 있겠다. 진진영 씨. 준영아! 이거 준영이 건데? 준영아. 집에 안 가도 되겠어요? 아까 연희 표정 봤잖아요. 내가 지한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다 눈치챘을 텐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들어가요? 난방 계속 돌리면 춥진 않을 거예요. 위에 있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. 연희 많이 놀랐겠죠? 아마 사기당한 기분일 거예요. 이런 감정으로 그동안 친구인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. 케이 씨가 보기에도 나 이상하죠. 어쩔 수 없어요.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. 안녕? 난 이연이라고 해. 넌 이름이 뭐야? 개뿐이었어요. 무뚝뚝한 성격에 잘 웃지도 않는 저한테 웃으면서 다가와서 말 걸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거. 이쁘고 인기도 많은 애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벅차고 좋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감정 같은 건 꼭꼭 숨겨놓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짝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?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. 어떨 땐 이러다 내가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답답하다가도 어떨 땐 10년 아니라 10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행복해지기도 해요.